안녕하세요. 뮤지컬 연기 전공의 박은정 교수라고 합니다. 김태영 특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님과의 그러한 분위기들에 대해서 조금 어떠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고 완성도나 뭐 연기나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 미흡하거나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준비했고 이걸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연습을 했는지가 보이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어서 복도에서 또 극장에서 만나게 된 학생들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학교가 점점점 더 좋은 예술가들을 배출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갈 때마다 저는 사실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연출가 김태용으로서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창작 뮤지컬은 어떤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일단 뮤지컬 팬레터라는 작품이 가장 많은 횟수가 공연되었고 작품의 초기 단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프로덕션과 함께 만들고 수정하고 고쳐오고 또 공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또 마리 퀴리라는 뮤지컬도 이제 거의 창작 초기는 아니지만 처음 만들어지고 제가 개발에 들어가면서부터 같이 새로 작품을 같이 열심히 오랫동안 개발해서 이제 공연을 올렸는데요. 만드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애초에 그 창작 의도 자체가 작가님이 자기 딸이 퀴리 부인이라고 써 있는 위인전을 읽는 게 좀 싫고 그 이의 이름을 온전한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폴란드에서 영상 상영회와 뭐 전시 같은 걸 가졌어요. 폴란드 관객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좀 더 발전시켜서 끌고 나가고 싶은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뮤지컬 연기 전공 학생들이 그렇게 팬레터라는 작품을 좋아해서요. 여러 가지 위클리 시간이나 발표하는 시간에 늘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는 팬레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팬레터라는 작품에서 가장 조금 포인트적으로 연출할 때 나는 여기에 되게 큰 포인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그것이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숨길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티스트들이나 연예인에게 가는 사랑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짝사랑이고 외사랑인데 그것을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뭐 노래든 연기든 이걸 통해서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가 저는 아름답다고 느꼈고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보상받는 심리적인 보상을 받는 느낌이어서 그게 인상적이었고 주인공 캐릭터의 결국은 성장담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자기와 다른 자기를 만들어서 자아를 분리할 만큼 무언가에 빠져있고 미쳐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합쳐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이 작품을 잘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작품에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배우로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훈 역에 이제 박준휘 배우하고 문성일 배우도 있고 예전 시즌을 같이 했던 김희열아 배우도 사실 저희 청강대 출신들이거든요. 어떠세요? 김희열아 배우, 문성일 배우, 또 박준휘 배우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뭐 이런저런 기회로 제가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배우들 중에 한 명이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를 어디다 왔니? 물어봤더니 이제 정강 문화산업대 얘기를 했고 좋은 학교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뭘 배웠니 학교 다니면서 잘 배워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쌓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배우로서의 자세를 갖게 되고 어떻게 배워와서 어떤 기초를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언급해 주신 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업하면서 항상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고 또 제가 믿을 만한 배우들로
같이 가왔던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김이어라 배우나 문성윤 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사실 여러 작품을 같이 해왔고 작품을 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들에도 어울리는 캐릭터라면 뭐 섭외하고 이런 배우들이어서 네. 그런 점에서 그 제가 이 학교에 뭐 이렇게 섭외를 받고 특임 교수 자리 의뢰를 받고 했을 때 그 배우들의 영향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배우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바탕으로 현재 재학생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수락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연출하셨던 작품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뮤지컬 공연에서 올린다면 어떠한 말씀을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그 제가 연출을 했던 작품들을 이제 학생들이나 아마추어 극단이나 뭐 이런 데서 한 거를 본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업적인 공연이었고 라이센스들이 이제 제작사에서 확 잘 놔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서 한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해서 만들어낸 팀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가 더 빛나는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 기존에 공연되었던 작품들을 공연할 때 절대로 프로들이 했던 것을 따라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좀 흉내내거나 뭐 좀 작은 규모로 재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공연 방식으로 풀어냈으면 좋겠는지 이 뮤지컬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기존 연출자든 뭐 배우들이든 작가, 작곡가든 창작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더 보고 싶은 거지. 저는 제 공연을 만약에 학생들이 한다고 했을 때 야, 저건 정말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너무 잘했다. 당연히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그 점을 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해결해내고 더 절실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하길 기대합니다. 네, 저희가 아직 예정 중이기는 한데 왠지 교수님께서 연출하셨던 작품 중에 하나가 다음 학기에 공연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이 똑같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자기들이 현재 기성 배우들처럼 자꾸 똑같이 걷고 기성 배우들이 했던 똑같은 행위를 무대 위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해주신 이 말씀이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의 그동안의 이제 작업들을 봤을 때 따라하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자기 것을 찾아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간절하게 만들어낸다면 더 저는 좋은 순간을 공연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이나 학교에서의 에너지를 봤을 때 좀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그러길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저희 스쿨의 연출극작과와 뮤지컬 연기 전공까지 많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비 예술가들, 그리고 교수님의 이제 후배가 될 예비 예술가들이 어떠한 꿈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갔으면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세상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예술 작품들을 만나게 되면 우린 전혀 없는 감동과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감동을 주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하겠다고 이제 도전하신 우리 예비 예술가 분들이 그 일을 결국 성취해냈을 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해냈을 때 저는 그 일이 그 어떤 다른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아마 스스로 느끼게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버텨나가고 해나간다면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 마음의 보상이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청각문화산업대학교 공연예술스쿨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